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링크를 올렸듯이 지금 현재 쇼단이 오늘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할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멤버십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여기 프라이싱 멤버십을 보면은 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결제를 안 하셨던 분들은 카드사에서 좀 보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해외 결제를 한두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바로 메일 확인 메일이 올 것이고요. 여러분들 멤버십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 바로 이제 4달러. 예, 4달러 유명하죠. 그래서 4달러로 지금 현재 멤버십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재작년인가 10주년에서는 약 1000원 정도로 이제 저도 멤버십을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한 5달러 정도인데 또 4달러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십이라는 것은 이 아래 있는 정식 멤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등록했을 때 요만큼을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요걸 보면은 이건 한 달에 약 59달러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사용하는 그런 계정들인데, 요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쇼단을 사용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데이터 검색하는 건데, 최근에 쇼단 쪽에서는 이제 프리 버전 사용자들한테는 이 검색을 5개인가 한 10개 정도 하면은 제한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학습을 할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데는 조금은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멤버십에 대해서 데이터만 제공을 받을 수 있냐? 예, 그러지는 않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쇼단 쪽에서는 다양한 또 정보들, 서비스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멤버십을 등록한 사용자들한테는 이 이미지스라고 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옵션을 통해가지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스크린샵이 되어 있는 서버들을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VPN으로 열려있는 정보들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통계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바로바로 그 관련된 서비스들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려 있는 것들을 항시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포털 서비스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정규 멤버들한테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SS로 가면은 저는 이제 한 개의 IP만 등록을 했는데, 정식 버전을 가지고 있는 멤버라도 10개인가밖에 등록을 하지 못해요. 별로 등록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사 서비스 아니면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 IP를 등록을 하면은 어떤 포트들, 열려있는 포트와 그다음에 관련된 취약점들이 있으면은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PI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API를 할때 일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 버전도요. 그런데 이제 프리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정규 멤버로 여러분들이 등록이 멤버십으로 등록이 되면은 100개에 관련된 크레딧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쿼리를 이제 크레딧이란 것이 100개 데이터만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헷갈리는데 만 개당 하나의 크레딧이라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제 6크레딧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감소가 되는데 100개 정도의 크레딧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쇼단을 이용해서 포트 점검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스캔을 하고 싶으면은 그거에 관련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천원 정도, 지금 현재 4달러면 5천원 정도인데, 말 그대로 한 5천원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학습을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 이게 매달마다 내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지불을 하시면은 지속적으로 멤버십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다. 근데 멤버십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쇼단 공부를 할때 거의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정보들 콘솔이나 아니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멤버십이 아니면은 일부 API 정보들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API로 정보들, 통계 정보들이나 아니면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꼭 멤버십을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정도까지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등록을 한번 해보세요.